자,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지붕에 씌우기 위해서 레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번에 올렸던 3넷 그자로 동일하게, 근데 싱글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아양막간으로 레일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. 이 돗바라트인데 이걸 다 올려야 됩니다. 일단 이거는 됐고요. 드디어 크레인을 달았습니다. 역시 여자분이 돼서 세심하게 역시 잘하시네요.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. 이 두부릉고 아주 든든해요. 성분 만만합니다. 자, 싸우지 말고.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. 사이징 작업은 거의 뭐 다 끝났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세세히 꼼꼼하게 다 하고 있어요. 아, 지붕이 웅장하게 올라갔어요. 어제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붕에는 이제 비가 한 방울도 안 뜹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은 다 치고 나면은 완벽한 지붕이 되겠죠. 아, 뿌듯합니다. 어떤 예술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. 자, 오늘 이거 싱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아스팔트 싱글 작업하고 내부만 인테리어 하면 끝나겠습니다. 말은 쉽지만 역시 험난한 공정이 되겠죠. 현장 저기는 100mm 이상 되는 3넷 스티로폼 3넷 집어넣어서 단열도 되고 그 사이사이 폼으로 다 싸줘서 뭐 열기현상이라든지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